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샘플 팩인데요.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팩입니다. 이유인즉, 여기 이름 보면은 더 모슬리 사운드 키트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더 모슬리라는 요 트윈 프로듀서인데, 얘네가 이제 해외 유명한 아티스트들하고 많이 작업을 한 그런 커리어가 있는 프로듀서입니다. 근데 이 프로듀서들이 자신의 키트를 무료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하고 기본 멜로디가 함께 들어있는. 그래서 간단하게 얘네들 이력을 보려면 여기 디스코그래피 어워드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포스트 말론이라든지 케빈 게이츠라든지 NBA 영보이 뭐 이런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하고 플래티넘도 찍은 이러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운드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얘네들이 무료 배포하고 있는 이 샘플이 돈 받고 파는 엔간한 샘플보다는 훨씬 더 고퀄입니다. 확실히 사운드들이 메인 어떤 콘솔에서 쓰이는 그러한 사운드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1차원적으로 말하면 소리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빵빵 터져요. 특히 드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키트를 반드시 좀 챙겨 두셔서 잘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드럼하고 플러스 멜로디도 같이 들어있는데, 이 멜로디 샘플은 얘네들한테 직접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운을 받아서 그 메모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비트 셀링을 한다든지, 혹은 이걸 가지고 메이저 쪽에 뭐 컨택을 해서 한다든지 할때 반드시 얘네들한테 이메일을 줘라 해가지고, 얘네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메일을 보낸 상태인데, 현재는 어쨌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샘플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메일을 보낸 다음에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 다운을 받는 방법은 여기 다운로드 히어를 누르면 됩니다. 뭐 이메일을 적거나 그런 잡다구리한 거 없이 다운로드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뜨고요. 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풀면은 폴더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 808부터 스네어,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모슬리 샘플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요만큼 멜로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쓸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808부터 조금 들어보죠. 제가 썼던 거는 여기 더 머드라고 되어 있는 요걸 썼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 힙합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프로듀서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소리죠. 근데 포인트는 그런 유행한 소리가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이거 이제 하모닉스라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댐핑감 어마무시합니다. 비트를 찍어보시는 분들은 이 808이나 나중에 킥스네어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댐핑이 오져야 비트가 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좋은 샘플을 쓰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 믹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샘플을 쓸 경우는 믹스할 게 사실 별로 없어서 작업이 훨씬 더 편해져요. 지금 제 영상에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직접 다운받아서 본인 걸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본인 거 베이스나 이런 걸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디스토션이 정말 이쁘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샘플 받으면은 일단 킥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킥이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SSL이라 그래서 그 콘솔이 있는데 거기 뭔가 통과된 소리들 같아요. 전부 다. 단순히 홈레코딩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믹스로 어떻게 힘 리미터 준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드웨어를 통과한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스네어. 굉장히 소리가 그 스냅감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엔간한 스플라이스 샘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극찬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좋은 건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마치 사진으로 쳤을 때 되게 고해상도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에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샘플들 소리도 되게 시원시원해요. 들어보면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 댐핑감이나 하모닉스가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샘플을 고르거나 픽할 때, 물론 개인적인 기준이다만, 일단 이게 뭔가 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음악적인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샘플 이런 걸 들었을 때 뭔가 랩이 플로우가 자동으로 생각난다든가 혹은 어떤 멜로디가 이렇게 떠오른다든가 막 이래야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샘플들이라고 보는데,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댐핑감은 오지긴 하는데 약간 그러한 음악적인 느낌이 조금 미흡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춰서 잘 선별해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OK라고 가로치고 해놓은 건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괜찮은 샘플들 한번 들어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를 이제 음악적인 샘플이다, 이런 걸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충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직접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비트가 있는데, 이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만든 거는 BPM 70이고요.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요. 샘플 이름은 모슬리 노즈 139bpm 69.5인데, 그냥 .5는 올려가 70으로 맞춘 거고요. 이게 피치를 플러스 1, 그러니까 반키 올렸습니다. 이 샘플 같은 경우에 가끔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얘도 그런 거긴 한데, 이렇게 쫙 펼치면 이렇게 룹을 길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이거를 파트별로 나눠서 이 샘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샘플에 악기가 A, B, C가 들어간다. 그러면 A, B, C가 다 들어간 거를 한 4마디. 그 다음에 A, B만 들어간 걸또 4마디. A만 들어간 걸또 4마디. 이런 식으로 룹을 길게 그냥 한 번에 한 다음에 네가 알아서 잘라서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크게 두 파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샘플 1, 2로 나눈 건데, 대충 이렇게 파형을 보면 4마디, 4마디 잘랐을 때 얘하고 얘하고 그림이 좀 다르죠? 한번 소리도 들어보면. 얘는 지금 기타 소리만 나오는데, 여기 부분 들어보면. 지금 제가 EQ 걸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베이스하고 플룻이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지금 소리가 다르죠? 그 다음 여기 또 4마디를 들어보면. 여기 부분 보면은 기타하고 베이스만 추가시켜놨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가 파트를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통째로 줄 테니 네가 알아 잘라 써라 이 얘기예요. 여기에는 기타하고 플룻, 여기 부분에서는 베이스까지 있었는데 여긴 베이스를 빼고 줬죠. 그럼 만약에 이걸 내가 부분별로 쓴다 하면은 트랙을 총 4개 만들어서 얘네들 다 따로 쓰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베이스는 제가 넣기 때문에 베이스 로우컷을 다 날리고 플루트하고 그냥 기타만 있는 요두 트랙만 나눠 쓴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고른 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조금 정리를 해서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보면은 여기가 첫 부분이거든요. 첫 부분에 이렇게 약간 곡란을 줍니다. 원래 이렇게 주는 게 FM이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잘라서 써야 돼요. 그래서 가위로 여기 싹둑 잘라내고, 이 부분 한 다음에 여기 쫙 당겨서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퀀타이즈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띄어내야. 그래야 이 박자가 정박이 딱딱 떨어져요. 만약에 이걸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면 여기 요만큼 곡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15에서 딱 시작하면 4마디 플러스 됐을 때 여기 19에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박자가 밀려요. 정박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룹을 돌리면 약간 어색하게 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에 잠깐 뜨죠, 소리가.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여기 약간 곡란을 아까처럼 가위로 싹둑 잘라주고 얘를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돌죠. 그럼 이걸 그냥 주면 되지 왜 귀찮게 앞에 곡란을 주냐. 이거 이렇게 샘플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트 할때 약간 앞에 초반에 텀을 안 주면은 앞에 부분이 잘리거나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지금 두 개 트랙을 나누는 거고 얘가 베이스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베이스는 지금 제가 필요가 없어서 EQ로 베이스 날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저처럼 써도 되고 아까 보니까는 베이스 빼고 기타하고 플룻만 줬던 구간도 있었죠. 그걸 갖다 써도 상관없어요. 본인의 기회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을 이렇게 차핑을 해서 썼다. 그 다음에 808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슬리 808 더 머드라는 걸 갖고 왔는데 얘는 기본값이 C입니다. C 808 C. 그래서 요 곡의 근음이 요만큼이 C샵이고 요만큼이 D인가? 아 D샵 해가지고 제가 C를 C샵으로 만들어서 플러스 1 주고 C를 D샵으로 만들어서 플러스 3을 줬어요. 그래서 요 베이스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마디씩 요만큼은 C샵 요만큼은 D샵 다시 요만큼 C샵 요만큼 D샵 해가지고 베이스 음가를 맞춘 거예요. 808 찍는 좀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건 맨날 제가 울거먹는 박자 패턴이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한 마디가 있잖아요. 처음엔 일단 기본적으로 808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패턴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 1.3 있죠. 1.3하고 1.4 사이 여기에다가 요 사이에다 갖다 넣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요 세 번째 1.3의 네 칸 여기 위치에 여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808을 1.4에서 2, 요 사이에서 16분의 1 기준으로 여기 두 번째 칸 있죠? 여기다. 얘를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요 기본 박자를 기본 패턴으로 해서 여기다가 더 넣으려면 넣고 빼려면 빼는 식으로 해서 박자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찍는 건 국룰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좀 스탠다드한 것 같아서 제가 비트 이것저것 분석해보고 가장 괜찮은 리듬 패턴 늘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조금씩 포인트를 주는 건데 요 끝마디에 제가 또 많이 쓰는 게 요만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여기 16분의 1 했을 때 여기 끝머리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나 더 줘도 되고 이제 이건 이제 넣는 건 본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땅땅 치는 거. 그리고 얘 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이제 킥하고 붙으면 좀 더 임팩트가 돼요. 그러니까 킥을 넣을 때 808하고 킥하고 같이 붙이기도 하지만 따로 넣기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박에만 킥을 주면 이런 식으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만약에 무식하게 킥을 다 넣어볼게요. 808하고 이런 느낌인데 중간중간 포인트들에서 여기 연타로 쳐준 애들 있죠. 킥을 빼주면
이렇게 뭔가 좀 프레쉬한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팁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킥도 지금 갖고 온게그 모슬리키에서 아디다스 킥이에요. 킥도 댐핑감이 오지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EQ잉은 뭐 별거 안 했고 이렇게 밑에 40Hz만 날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네어 클랩을 넣었는데 클랩을 두개 썼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슬리 비스케인 클랩 하나고요, 클랩 디스토션 이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탠다드한 클랩이죠. 전형적인 808이고 이걸로 조금 밋밋한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클랩에다가 또 클랩을 섞으면 소리가 안 예쁠 수가 있어요. 클랩끼리 섞으면 약간 소리가 위상이 찌그러지는 게 나거든요. 그때 이제 쓰는 게 이런 스냅감의 클랩을 써가지고 클랩의 하이 부분을 약간 얹어주는 이런 테크닉을 씁니다. 그래서 클랩이 좀더 하이가 살아나게끔. 만약에 이거 그냥 샘플하고 비교해서 들어보죠. 지금 제가 이두 번째 클랩을 레벨 많이 낮추는데도 클랩의 존재감이 확 살죠. 하이 부분이 들어오니까. 뭐 물론 기호에 따라 이 하나가 난더 좋은데 하면은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더 이렇게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들리는 걸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햇은 뭐 별다른 거 없이 모슬리 슬림 슬라임 하이햇 이런 거예요. 이건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정박으로 가면서 중간중간 32비트랑 64비트 이렇게 쪼개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퍼커션 종류들. 이 키트의 아쉬운 점이 하나가 오픈햇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못 찾았나 할 수도 있는데 몇개 이렇게 둘러봤을 때 오픈햇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퍼커션이 좀 괜찮습니다. 이러한 봉고 계열이어야 되나? 이거 지금 제가 피치를 두개 올렸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모닉스가 굉장해요. 소리의 존재감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두 개를 올려서 두 번째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퍼커션 위치 여기다 넣었는데 클랩 같은 거랑 섞어도 사실 상관이 없겠죠? 한번 클랩하고 섞어보면 이런 식으로 뒤에다 묘한 이 느낌을 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살짝 해가지고 클랩의 묘한 좀더 입체감이 생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퍼커션 툴을 넣었습니다. 원래는 얘를 여 끝에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808이 이렇게 한번 찍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이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 808하고 겹치지 않는 이빈 공간에다 준 거예요. 그래서 퍼커션이나 이런 거 넣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킥스나 하이햇이 중축 그러니까 중점이 되고 그빈 공간에 이렇게 적절히 넣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너무 이렇게 악기들을 섞어서 넣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너무 중구난방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원래 오픈햇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이런 트라이앵글 소리를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이 쪽을 보강을 해준 거죠. 오픈햇이 있었는데 이런 리얼 오픈햇밖에 없었어요. 808 오픈햇이 아니라 이런 거. 그래서 얘도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벌 곡 시작할 때한 번씩 나오는 거죠.
808 신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키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게 잘리기 전에 얼른 잘 쟁겨두셔서 좋은 키트 메이킹 많이 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